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창력이 없는 종창 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요? 지금 종창 브라더스 한 지 꽤 됐죠? 네. 한 뭐 2년쯤 됐나요? 예. 근데 이 건물 입구에서 네. 김종희 단장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 특별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딱 멀리서 저를 보고 네. 손을 흔드는데 네. 제가 이렇게 조금 눈이 나빠지 않나 못 알아봤어요. 네. 어 근데 빛이 나요? 어 뭐 당연 돋보이더라고. 버스가 뭐 딱 손 흔드는데 그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비행기에서 손 흔드는 딱 그런 비슷해요? 버스였어. 아 대통령 버스요? 야 이거 초선 비례 국회의원한테 너무 띄우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띄우는 건가? 지금 네. 우리 현 대통령 어지러워. 우리 현재 대통령 생각해봐. 띄우는 건가? 아 박근혜 대통령 동급으로. 요즘은 박 대통령이 뭔 말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레임덕 상황이죠. 20대 국회 당선자 정의당의 국방개혁 기획단장님이신 예. 정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또 새로운 직함을 하나 또 맡으실 것 같아요. 곧 바뀔 거예요. 대충 하세요. 대충 해도 돼요 이제.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마음대로 불러야겠다. 김종대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진짜 말끔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조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그동안 제가 김종대 단장님이 잡재하시고 뭐하시고 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잖아요. 우리가 그 사정은 다 알잖아. 근데 요새 국회의원들 막 연봉 나오더라고요. 네. 1억 3,700 얼마? 이렇게 뭐, 되던데. 닦았던데. 네, 닦아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거 뭐 30% 삭감해야 된다고 네. 이 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당선인 얘기하시는데 반대하세요? 아니, 우리 당 원래 저기 최저임금제하고 국회의원 연봉 연동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예, 최저임금의 5배이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 올리고 싶으면 최저임금 올리라 이 얘기.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원래 했는데 네. 이런 공약은 뭐 정의당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또 여러 개인들이 낸 공약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실행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국회로 막 주장은 많은데 네. 국회로 가져가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 분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절충하고 조정하는데 상당히 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원 연봉이나 이런 것들 뭐 또 세비, 각종 수당, 특권 이런 것들 전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걸 어떤 그 국민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뭔 하나의 개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세비 뭐 또 손댄다 그러면 다른 걸 변칙적으로 늘릴 거 아닙니까? 뭐 수당이라든가 다른 특권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줘도 못 누리는 특권도 많아요. 국회의원도 모르는 국회의원의 특권도 많다고. 근데 보면 그것만 싹 조사해가지고 또 누리는 사람들 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또 찾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예. 별하별 사람들이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참 공감돼 이런 제가 19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요맘때예요. 그러니까 2012년 4월, 5월 무렵이죠. 그때 그 국회 3층에, 국회 본관 3층에 식당 겸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네. 국회의원이 당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 과외 받는 국회의원 봤어. 초선끼리 앉아가지고, 야, 뭐 이것도, 그 차, 자동차도 이것도 되잖아. 막 이러면서 리스해.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벌써 또 4년이 흘러서 새로운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다음 주면 개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원이 아니라 등원이죠. 등원이죠, 네, 등원. 개원은 아마 개원은 진통이 이걸... 많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우선 국회의장 누가 할 거냐? 그 다음에 상임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렇죠. 아, 지금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자리 몇 개 갖고 뭐 한 달 이상을 싸우던 국회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중요하지 않은데 누가 되든, 그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안에... 특히 그럴 건데, 네. 그 대부분 판공비 때문에 가는 자리 같아요. 사실은 뭐 상임위원장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더 발휘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의정 활동을 더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게 아마 정치적인 위상과 또 판공비와 뭐 이런 어떤 특전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여하튼 뭐 일 잘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당부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기대가 큽니다. 근데 네. 벌써부터 뭐 정의당은 수가 적어가지고 뭘 많이 맡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 저는 원내 대변인도 맡.
없게 돼요. 원내대변인이요? 예, 예. 그렇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 2명, 그리고 국민의당이 오늘 발표할 예정이고, 네. 새누리당 어제 발표했고, 정의당은 혼자 원톱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변인은? 아니, 그렇죠. 야. 당대변인 따로 있으니까 네. 예,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 원내 브리핑은 아마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봐봐. 이 종창 브라더스 할 수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글쎄요. 북치고 네? 장구치고 다 해야죠. 종창 브라더스도 하고 원내대변인도 하고. 하고 네. 다 하고 막 이렇게. 그렇군요. 아, 두 가지 광고 말씀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풍모양꽃이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서포터즈가 돼주신 곳이죠. 풍무양꼬치에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일산점 개점했거든요. 그래서 일산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산 아지매 두 분 모시고 저희가 그 토크를 합니다. 예, 유은혜, 김현미 두 당선인이 함께하는 토크 마당인데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아, 나 저기 좀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6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합니다. 그 어버이날 꽃주문닷컴 이용하셨어요? 안 했지?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아, 네? 그때 맞아. 숙제 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사정이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사생활인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좀 중간 과정을 생략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제 아들이 저한테 주는 과정을 생략하고 제 아들이 직접 제 부모님께 드리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꽃을 살 기회가 없었네요. 그렇구나. 네. 네. 아드님한테도 알려주세요. 꽃 주문닷컴. 그 아까 막 그 저기 뭐야 김종대 단장님 걸어오시는데 휘황찬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김은봉님께서 김종대 의원님은 형광등 만 개 틀어온 듯한 뭐 이런 포스가 느껴진다 하셨고요. 우리 종대 형아 나오셨네. 뭐 이렇게 뉴질랜드입니다. 정의당이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노회찬 김종대 같은 분이 맹활약하시는 국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 가득합니다. 대변인까지 맡으시다니 크크 이렇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걱정이 많아요 벌써부터. 어제 기사 보니까 김 당선자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나오던데 어쩌긴 뭐라죠? 이게 뭔가요? 아, 어제 그 한 신문에서 제 기사를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네. 그게 다음에 탑으로 걸렸어요. 네. 그렇구나. 그 뭘 걱정할 거 없는데. 아니, 네. 글쎄, 국방부가 걱정이라 얘기죠. 아, 국방부가. 거기가. 네, 국방부가. 내가 걱정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군에서 개긴장 들고 있다고 함. 갓종대 때문에. 이런 예, 의견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죠. 그 어제 그제 계속 북한 이슈가 도배질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 7차 당대회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가 그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언론에서는 사실상 핵포기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핵노선을 뭐 고수 견제하면서 남북 군사회담 열자고 했는데 이거 뭐 사실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중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전반적으로 인상 비평을 좀 해보는데요. 김창수 원장님 북한 전문가 어떻게 보셨는지요?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 인상 비평요.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인 위원장의 그 총화. 그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총화가 뭐냐고 장윤선 이가 네, 자꾸 물어봤잖아요. 네. 이번에 총화 어떻게 하는 거 봤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로 이틀에 걸쳐가지고 그냥 네. 장장 7시간인가 네.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더구만. 네, 필리버스터. 북한판 네. 필리버스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36년간의 이 북한의 노동당의 그동안의 뭐 경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북한에는 해마다 신년사라는 걸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방송으로 하면은 한 3, 40분 정도 합니다. 40분 음흠. 정도 하나요? 근데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는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36년간 신년사 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36년간 했던 것 중에 중복되는 거 빼고 네. 다 모아놓은 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청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36년 만에 한 총한대도 그러니까 또 36년간 새로운... 정리한 거니까 36년간 36년 동안 해왔던 신년사를 정리한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휘황한 설계도를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제시하겠다 그랬습니다. 라고 했죠. 예. 이 아까 그 어디 뉴질랜드 독자인가요? 네. 어느 청취자께서 시청자께서 김종대 단장의 폭스가 휘황하다고 했는데 네, 네. 그 북한에서 휘황한 설계도를 내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외교부하고 통일부에서 북한이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휘황한 건 없고 허황된 꿈이다. 허황된 꿈이다. 네. 그런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허황된 건 아니고요.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못 짚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휘황한 것도 아니고 허황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장황한 어떤 그 사업 총화였다. 일단 인상은 그렇습니다. 김종대 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내용을 해석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36년 예. 한 거를 우리가 한 시간에 하려면 너무 예, 촉박하긴 해요. 예. 촉박하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과연 북한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인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돼서 다 벽으로 쳐지고 길이 막힌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직은 그래도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시대에서 사실은 그 우리가 저 김정은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고 어디로 가려는 시대인가 이러는데 유달리 이제 어떤 성군 정치 핵이라든가 어떤 세계 비핵화 또 남북군사회담과 같은 이런 그 전략적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김정은 시대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이다 병진 노선이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것이고 또한 핵 억제력의 체제의 사활과 생존을 걸겠다는 이런 의지 자체도 이제 재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미국하고 평화협정 단판을 져가지고 통 큰 어떤 전략적인 판에서 한번 놀고 싶다는 이런 어떤 그 메이저리거가 되고 싶은 어떤 열망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뭐 이번에 또 재확인된 것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북한이 자기들의 국가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건 말고 과연 어떤 인민의 생활과 또 국가라는 어떤 집단과 개인의 삶이 어떻게 관계된 것인지 또 북한에서는 무엇이 행복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계관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실은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전후복구의 사상으로 국가적인 단합을 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후에 이제 끊임없이 자기들의 자력갱생 또 자주적인 어떤 그 국가 건설에 매진해왔던 어떤 건설기에 그 국가가 북한이 이제 네. 김정일, 김일성 시대였다고 그렇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확산시켜서 내재화해야 되는 다음 세대의 북한으로 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정치군사 논리에 온통 다 집중시켜서 높은 긴장 속에서 주민들의 어떤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과연 인민들의 그 주민들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인가? 네. 이 배고픔을 넘어서 우리 어떤 그 인간적 가치를 해결하는 보다 생산적인 체제가 과연 될 것이냐? 네. 이런 데 있어 굉장히 그 새로운 비전이 없고 또 철학과 세계관의 어떤 빈곤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제1비서의 그 헤어스타일과 패션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그 양복이 감색 양복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넥타이도 은색인가요? 약간의 늙어 보이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좀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 양반은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약간 그 지도자의 그런 걸 해야 돼서 그런지 약간 좀 연세가 좀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맨날 그 인민복 그거 스타일을 고수하다가 이번에 양복 입은 건 또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뭐 김일성 따라하기다라는 얘기도 이제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분이 어쨌든 젊은 세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젊은 세대의 젊은 감각에 맞는 젊은 스타일의 나라를 좀 구현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여전히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음은 안 들었다. 네, 영국 스타일이 약간 노티난다 그러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근데 그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단에 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마 90살 넘었을 거예요. 그 김기남 선전선동 담당 비서. 네. 그 양반도 80살 넘었을 거예요. 그럼 90살 넘고 80살 넘은 사람들 그 무릎 꿇고 옆에서 했던 홍병서 그 양반 한 60살 넘었을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거기 네. 연단에 세는 사람들이 다 나이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맞춘 거구나.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그 나이든 사람들이 네.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막 모시는 그 어색함을 네. 나름대로 김정은이 원숙하고 그다음에 김일성의 어떤 좀 따라서 하는 것들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연출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 당대회에서 이제 7차 당대회니까 네. 36년간 그런 북한은 무엇을 평가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령의 어떤 대를 이은 계승을 성공했다. 이게 36년간 지난 그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지난 네. 36년을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이제 그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령이 있어야지 당이 있고 당이 있어야지 인민이 있다. 당 수령 인민은 하나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령이라는 거죠. 네. 수령이 있어야지 당이 잘 되고 당이 잘 돼야지 인민이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령을 3대에 걸쳐 가지고 수령의 어떤 뜻을 계승하는 것을 성공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큰 평가. 이건 자, 자기들만의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봐야 된다는 그럼,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북한 체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네. 3대 세습 체제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하고 3대 세습 체제를 평가하는데 북한은 계승 발전이다. 수령의 뜻을 계속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걸 이제 가장 큰 성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회는 그렇다면은 3대 세습을 해가지고 네. 뭐 영국 언론에서 가디언에서 그렇게 평가했 그런 단어를 썼던데요. 김정은의 대관식이다. 아. 네, 근데 지난번 그 팟장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은 어떤 공식적으로 이제 후계자가 되고 난 이후에 74년에 되고 난 이후에 80년 네. 6차 당대회에서 네. 이른바 등극을 했는데 김정은도 적통을 유지하려면은 당대회를 통해서 네. 김정은 제1비서가 등극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김정은 제1비서가 후기 지금 취임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당대회를 다소 좀 무리하게 열었던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1비서의 등극, 그러니까 가디언의 표현도 한다면은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네. 그렇게 평가한 거죠. 3대 어떤 그 세습 또는 뭐 북한식 표현대로 개성 발전 이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당대회라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기준이 다르죠. 제가 보기에 그 평양에 이번에 갔던 많은 기자들이 뭐 이러저러한 그 스케치 사진을 보냈는데 그 전차 안에 있는 평양의 젊은이들 보셨어요? 노동신문 보는 거랑 이렇게 쭉 나왔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던데. 네,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예, 북한의 어떤 수령의 계승을 네. 가장 큰 북한의 성과로 평가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 장윤선 기자가 볼 때 평양 시민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랬고 김종인 단장이 북한의 인민들한테 뭐가 행복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그렇죠. 줘야 된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그걸 제시했어요. 그 이제 총화한 걸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수령의 3대 세습을 잘했기 때문에 당이 잘 유지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 강대국들의 둘러싸여 있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날 북한 인민들이 이렇게 행복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수령을 잘 둔 덕이다. 그래서
한 36년간의 평가를 해보면은 세습이 잘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덕으로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 이것을 지금 최대 36년간의 치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북한 사람들이 얘기해 나는 반댈세 이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한번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어찌됐든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 보유국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본인들을 당사자들을 강조를 하면서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세계의 비핵화 실현에 노력하겠다.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세계의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이 문제들을 뭉뚱그려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대 단장이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우선 핵 보유국으로서 선제 핵 공격 안 한다. 두 번째는 핵 비확산에 노력한다. 세 번째는 세계 비핵화, 즉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네. 노력한다. 이 세 가지가 원래 NPT 조약에서 그 핵 강국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핵 강국 자신들이 핵 강국의 이제 반열에 들어섰으니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즉 핵 보유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의지고. 그게 이제 5대 핵 강국이 갖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대접해달라 이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자꾸 무슨 얘기냐고 또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네. 예컨대 유현진이나 박병호나 이대호가 메이저 리그에 진출했잖아요. 네. 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받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국내 무대에 있다가 왜 가는 거예요? 왜 메이저리그로 가냐고. 그렇게 위신이 높아지고 보상을 받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메이저리그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다는 건 뭐냐. 이제 나도 메이저리그, 이 헤비급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고 그만큼 또 대접을 받고 싶다. 그건 뭐냐면은 강한 어떤 핵 무력을 가짐으로써 내가 핵 억제력을 행사했으니 무시하지 말고 네. 이제 나를 대접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데까지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 결국은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전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공멸인데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그 공포의 균형이라고 이래 평화가 유지되는데 네. 그런 어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적대 관계를 없애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일에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면은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는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핵을 더 늘리지는 않고 네.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중국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는 하지만 국제사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얻는 거는 네. 지난번에 한참가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딱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 뭐냐면은 미국 맘대로. 미국 맘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NPT에 속해 있는 다섯 개 국가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다섯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인정해 주면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가져요. 그 가장 핵 확산 방지에 대해서 가장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핵 보유 국가 지위를 가진 나라 우선은 인도. 인도는 2006년도에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협정을 통해 가지고 네. 핵 보유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는 협정을 통한 핵 보유 국가가 된 사례이고요.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싸우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데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핵 가지는 것을 묵인해줬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묵인에 의한 핵 보유 국가 지위를 얻은 나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있는 한 나라의 핵 보유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냥 처음부터 모태 핵 보유 국가. 처음부터 핵 보유 국가에서 이스라엘 대체 핵을 언제 개발했는지 뭐 핵실험을 했는지 핵무기가 얼마를 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이제 미국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되려면은 미국의 어떤 협정이든지 무기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 북한은 파키스탄식 네. 미국처럼 인도처럼 협정에 의한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무기에 의한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 뭐 지금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밌는 거는 김종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가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 여러 나라들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8개 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전부 룰도 안 지키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메이저리그에 선수로 나도 자격이 있다. 나도 이제 뛰겠다 네. 자격이 있다. 근데 네. 나는 책임 있는 선수가 되겠다. 룰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 인정 안 해줘도 자기들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가가 되겠다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이 말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 나라에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북한의 발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소극적 핵 안전 보장이라 그래요. 소극적? 예, 네. 핵 안전 보장. 네.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개 국가가 메이저리그에 있는 다섯 개 국가가 지네들만의 핵 가지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왜 너희들만 핵 가지냐? 그럼 우리들은 핵 안 가지고는 우리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면은 네. 너희들이 핵을 가진 나라들에서 공격을 받으면은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이 처음에는. 이걸 이제 적극적 안전 보장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핵 가진 나라에서 공격을 네, 받으면은 그렇죠.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핵 국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왜 엉터리냐면은 핵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어차피 과연 미국이 그러면은 그 핵을 가진 나라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은 핵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적 안전 보장이라는 거는 네. 이 비핵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 안전 보장이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핵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소극적 안전 보장도 불안해하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핵을 안 가지는 나라들이 어떤 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거는 바로 동맹을 통해가지고 네. 핵 억제, 핵 우산을 받겠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이 괌으로부터 날아오는 미국의 어떤 첨단 전략 이해가지고 핵 네. 우산 제공받지 않습니까? 이제 세 가지 적극적 안전 보장, 소극적 안전 보장, 그다음 핵 우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들이 핵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제사회에서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소극적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한테 이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종대 단장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메이저리그의 룰을 잘 지키고 책임 있는 핵보유 국가로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걸 세계에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국제사회가 볼 때는 우습죠.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의 선수도 아닌데 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메이저리그 선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는 이중적인 반응이 있는 것인데 네. 자 북한 보고 허황된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핵 보유국이냐. 이렇게 까뭉개는 듯한 이런 무시 전략이 있지만 남한의 우리 한국의 보수는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이나 다름없는 걸로 공포와 불안을 스스로 부추겨 왔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지난 1월 6일 날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식 발표는 뭐냐면은 수소폭탄 실험이라도 실패한 실험이다. 네. 이건 중폭 핵분열탄 즉 수소폭탄까지 가기 이전의 단계라도 실패한 거다. 해가지고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느냐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또는 그 우리의 저 보수 쪽이 안보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정부 발표는 의례껏 그
가장 최소 평가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간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네. 더 나가고 그 불안을 키워야 이상하게 나의 자존감이 확인이 되는 이상한 심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한국의 보수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심리가. 뭔가 늑대와 사자가 문 밖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야만 내 자존감이 확인이 되는. 아, 특이한 자존감이네. 굉장히 특이한 자존감. 네. 이런 어떤 그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북한의 말을 잘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네. 그러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이 왜 안 떠듭니까? 더 세게 떠들어야죠. 아니 수요가 있는데 왜 공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핵 보유국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가 얼마 전까지는 북한이 이제 핵 진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걸로 말을 한 당사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면 일단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의 핵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걸 또 드러내야 되는 네. 이런 이중 심리 구조가 이 어떤 현재 주류 세력 내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결국 그게 뭐냐 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저런다고 해서 핵 보유국 웃기지 마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 한국 핵무장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새누리당은. 그건 뭐냐 하면 북한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인데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냥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북한이 7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이게 다 양파 껍질 벗겨내고 핵심을 딱 봐야 되잖아요. 중핵에 뭐가 있는 거냐 말하고 싶은 바 핵심이 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네. 북한이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핵에 대한 극단적 집착이랄까 이것이 일종의 어떤 근대 국가주의의 한 어떤 흐름을 네.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 주권과 안보가 보장되지 않고 번영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네. 특히 동아시아 경우에 보면 전쟁을 치르던 1980년대 다 피폐했습니다. 뭐 베트남이건 아니면은 또 우리 한국 또 필리핀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식민지 시대의 민족 해방 투쟁의 연장선에서 어떤 그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엄청난 피를 흘렸던 게 네. 1980년대 초반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서 네. 아시아 태평양에서 어떤 세계의 황금이 몰려오는 말하자면 대번영의 시대를 장기간 누려왔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이건 이제 주권과 안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부터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지금 마지막 남은 동아시아의 열점이 바로 북한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건 원래는 정상국가로서의 얘기예요, 사실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겠다. 네. 또 자주권을 확립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어떤 그 번영을 위한 기본적인 정상국가로서의 얘기로 충분히 이해될 만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왜 틀어졌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저 비관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느냐 하면은 그 와중에서 일부 극단적 집착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핵에 대한? 핵에 대한. 예. 그것을 또 자주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정상국가의 생존의 어떤 그 조건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구호화되고 상징화되고 하면서 극단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통치체제를 보면 주로 상징에 의한 지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논리적 지배, 법률적 지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배 형식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카리스마적 지배,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한 저기 세 가지 지배 유형 중에 카리스마 유형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징에 의한 지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은 조건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했던 핵이라든지 어떤 자주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상국가의 덕목들이 이제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극단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만을 위한 현상으로 사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네. 결집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궁극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서방의 강대국들하고 싸웠던 동아시아의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또 번영의 길로 가고 있고 네. 중국 보십시오.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을 잘 착안한다면은 목표라는 거는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국가의 번영과 행복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극단적인 상징에 대한 집착이 현실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가려버리면서 북한 체제가 점점 극단화되는 양상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누군가 자극을 주고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데 더 윽박지르고 조여붙이니까 네. 여긴 더 그래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반발이 이제는 오기가 되고 집착이 되는. 그 역사가 굉장히 길어진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저희는 우리 책임도 저는 일부 있다고 봐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렇죠. 네. 예. 자꾸 이런 것들을 안내자, 친절한 안내자로서의 인내심을 갖고 해줬어야 되는데 네. 우리도 오히려 그걸 부추기듯이 압박을 가해서 오히려 그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우를 범한 적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북한이 핵 포기는 못한다 우리가 그렇지만 대화로 남북관계 그리고 이제 대외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6.15 선언과 14 선언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남북 군사 회담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물론 한국 정부가 이거를 받을지 말지는 김창수 원장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받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이런 또 실무적인 이제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은 우리는 포기 못해. 다만 대화로 풀겠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년간 신년사를 네. 반복하고 종합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동안에 늘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남북 관계하고 핵 문제 두 네.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북한은 바둑을 두고 있고 뭐 한국은 장기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지금, 딴 게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다른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각자 이제, 노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떤 거냐면 북한의 논리는 이제 가령 책임 있는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 됐는데 그러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은 대화라든가 협상이라든가 등을 다 해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든가 네. 프랑스라든가 다 그 나라들의 핵을 가진 나라들인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러 국제적인 관계들을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책임 있는 핵 강국이 핵 보유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 남한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는 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둑의 논리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야, 너희들 말이야. 핵을 포기해야지 대화를 하는 건데 핵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무슨 뭐 세계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는 북한 핵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 세계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남한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는 남북 대화에 진정성이 없는 거다. 우리는 또 이렇게 장기의 룰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과 남북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하고 남한이 서로 지금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제 남북 군사회담을 제기한 거는 그런 어떤 북한식의 어떤 핵 문제와 별개로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의 북한이 일단 대화의 명분과 우선권을 지고자 하는 그런 또 노림수도 있는 거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한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거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남북관계는 항상 뭐가 안 되면 책임 소재를 가지고 공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북한은 우리는 대화하자 그러는데 남한이 안 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싸움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하는 거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바른 말을 했다면 칭찬을 한번 왕창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집권 초예요. 그랬나요? 아무튼 네, 제가 통일대박 얘기할 즈음이에요. 그런가요? 그래놓고 이제 언제 그랬냐 예. 딱 씹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박근혜 정부가 북한하고 조금 노련하게 북한이 이렇게 대화 제기를 하면은 북한은 대화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슬게 다 내줄 필요는 없지만은 명분에서 또 밀리지 않는 노련한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는 있는데 뭐 전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엑스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남북관계를 망할 대로 네.
악할 대로 악화될 대로 네. 최대한 악화시켜 놓은 다음에 네. 그래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게 만들어주는 기반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저, 도대체 아니 뭐 그렇지 않고도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못하니까요. 너무 단세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잖아요. 네. 너무 망쳐서 다음 정부도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극단으로 갔으니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흐름이 생길 만도 한 거거든. 다음 정부 와가지고. 근데 너무 망가뜨려 놓으면 그럴 만한 여지도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이거 수습이 될까. 아마 각고의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비용.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살려놔야 그 불씨도 이렇게 이어가는데 네. 아예 팍 죽여놔버렸다고. 거기에다가 더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미국에 또 미친놈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내가 보니까 다 미친놈들. 그러니까 이 저기 지금 저 말하자면 미국 정치가 광인 이론에 의해서 저 작동될 수도 있다. 미국 정치가요? 네. 이번에 올해 미국이 아마 최악의 혼탁한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트럼프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저게 고립주의를 넘어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김정은식 고립주의 그러니까 거의 어떤 저 막상막하예요? 막상막한데 네. 이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가 이제 전략적 인내를 네. 표방해 왔지 않습니까? 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러면서 한 10년을 까먹었어요. 네. 그때 지금의 미국을 보면 기다리는 것 자체도 이제 넘어서가지고 네. 아예 관심을 끊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집중력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저 미국의 네. 어떤 정치가 과연 북한의 어떤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지혜로운 대응책을 내놓겠냐? 물론 뭐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리 기대할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그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불확실성이 요즘은 증대하고 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우선 북한도 그렇지만 미국이 저게 무슨 어떤 그 때 아닌 저런 거의 해석이 광인이? 불가능한 예. 예, 이런 고립주의 노선은 또 뭐냐. 네. 그러면서 내년에 또 우리도 대선이 예정돼 있고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 자체가 네. 우리가 외교 안보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걱정이 큽니다. 예. 이제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셨는데요. 남북 관계 악화가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를 잘 해가지고 네. 그 성과를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는 뭐 이명박 정부의 대를 이어가지고 네. 뭐 남북 관계가 최대한 악화돼 있는데 근데 뭐 한 해는 물려줘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고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기회와 찬스를 또 살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실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됨으로써 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고립시키고 경제봉쇄를 함으로써 네.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주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누가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미국 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립화라는 게 있고 네. 고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에 비교를 해본다면 고립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자기들은 고립화의 길을 안 걷는데 국제 사회가 자기들을 고립화 시켰다 이렇게 북한을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북한이 하는 것이라는 게 전부 다 고립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에 가까우니까 이건 고립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신고립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192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고립주의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 오지랖 넓게 개입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미국 내 피로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여론조사 보니까 미국
주민의 57%가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의 기반이 돼가지고 그 이라크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후죠. 예.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후에 이제 계속 아프가니탄, 여기저기 예,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미국의 국가 이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자기들의 국가 이익과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네.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익을 중심에 놓되 오지랖 넓게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뭐 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은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작년 말에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올 초에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언론이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좀 오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하고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네. 비핵화에 일단 사전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지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논의할 수 있다 이건데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전적인 조치를 과연 북한이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탐색적 대화를 네. 북한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언론이 뭐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이라든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보도를 해버린 거죠. 사실관계와 다르게. 그런데 이번에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미국의 이른바 그 정보 짜르라고 하는 네. 미국 국가안보국의 국가정보국의 그 누구죠? 클래퍼. 네. 클래퍼 국장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와가지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일보가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중앙일보 특종으로요. 그래서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정부 의사 타진하러 왔다. 의사 타진하러 갔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저는 과장됐을 거라 생각들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클래퍼가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북한이 계속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듯이 할 짓은 다 하고 있다는 거.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다 하고 있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클래퍼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북한의 이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이 말을 최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정보에 자르니까 네. 북한의 위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이제 타진해 보러 온 거겠죠.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또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내보냈냐면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시켜가지고 적어도 어떤 단거리 미사일에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로 말하지 않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는 뭐 오리발 내미는 거다는 식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럼 1년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 언론이라든가 우리나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비핵화라든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다. 아니다. 저는 협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가 나왔어요. 중앙일보에서 뭐가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확산 금지 협약 네. 그러니까 NPT 네. 복귀를 네.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가 또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2월 왕이가 존 케리 그 미국 국무장관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북미 협정을 맺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앙일보가 이번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북미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정적으로 지금 네. 뭐 북미 사이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협상이 되거나 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을 위한 뭐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정부는 미국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면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북한이 망할지도 모른다. 네. 한국 정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네. 이제 미국 정부는 네. 지금 1년의 보도를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 보도가 액면 그대로 사실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접촉도 그렇고요. 네. 그 이면에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미국은 지금 정보 당국의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상당히 위협 적인 수준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장차 이제 더 증대해 나갈 수 있는 이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직 현재 미국은
이런 정도의 판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네. 이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고 한국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고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이고 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미국이 지금 물밑에서 모종의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누적되고 네. 그리고 이런 게 누적되는 거는 의회하고도 일정 부분은 이제 공유를 할 겁니다. 완벽하게 공유를 안 할 거고 일정 부분 공유를 할 거고 행정부하고도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된다면은 이제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의회와 행정부와 정보기관에 의해서 네. 트럼프같이 어떤 광인의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보다 의회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판단,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어떤 막 지금 당장 북미 평화협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미국이 뭔가 물밑에서 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미국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포석을 놓고 있다. 이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행보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의회 안에서 사실 한국 국회 안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서 실제로 아니, 말들은 이게 많죠. 말들은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말들은 네. 많은데 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뭐 평화협정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왜 평화협정 얘기가 나왔느냐? 그건 네. 미중 간의 그레이트 게임, 즉 강대공적 정치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6자회담 재개와 네. 한반도 비핵화를 이렇게 재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어떤 하나의 국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미국이 그런 중국의 입장을 관리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것이 이제 해안보 정상회의 때 시진핑이 방문하냐 마냐 네. 이런 거 오바마 관심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앞으로 중국하고 어떤 면에선 갈등하고 어떤 면에선 경쟁하는데 중국 정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중국이 얘기하는 걸 다 무시할 수는 없고 개중의 일부는 미국도 관심 표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화협정 얘기를 아주 어렵게 말합니다. 아주 애매하게 말해요. 평화협정이란 것 속에 북한 비핵화가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평화협정하고 비핵화는 병행하는 것이냐 네. 이것만 갖고도 왕이하고 존 케리가 사실은 해석이 달랐던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평화협정인지 그 자체도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없이 그냥 주고받는 언사에 불과한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진짜 미국이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전 중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다고 봐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날에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리비아나 아니면 이란처럼 네. 대타협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그런 가능성하고 많이 멀어져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국가 간의 명분 싸움의 구호가 돼버렸다. 이게 진정성이 많이 탈색이 돼버렸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분간 저는 어떤 그 단기간 내에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외교적 제스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양상은 또 다르다. 네. 예, 그 힐러리냐 트럼프냐 이런 경우도 또 지켜봐야겠고 네. 결국은 마라톤 게임이에요. 이건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금방 그렇게 승패가 결론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뛰어야 될 거리가 매우 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번에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외 관계를 강조하는데 뭐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한국은 또 없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14선언, 6.15 정상회담, 뭐 조속히 이행하자, 뭐 군사회담 하자, 뭐 이런 정도. 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미중 간의 강대국 간의 어떤 그 게임 전쟁 속에서 서로 뭐 라오스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라오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니까 이제 오바마가 5월 말에 또 라오스 방문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중 간의 강대국 간의 전쟁은 있는 것이고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별로 역할을 하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과 걱정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네.
자꾸 이제 북한의 뭐 세계의 비핵화 뭐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이제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뭘 변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이 이 김정은의 총화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변해 뭐 36년간 틀에 박힌 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잘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김정은 시대에 휘황한 설계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김정은이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김정은의 직책이 뭐가 될 것인가 이런 오늘 거예요. 결정된다. 오늘이나 뭐 내일쯤 네. 뭐 결정된다 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이 완전히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7차 당대회 대표단이 뭐 39명인가 뭐 그렇게 네. 구성되니까 아, 이 대표단이 옛날 사람들 그대로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도 옛날 사람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무슨 총회 같은 거 할 때요. 네. 어떤 새로운 집행부, 새 차기의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 네. 그 전까지는 회의는 총회 회의는 기존의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신규 신임 총회 신임과 회장을 선출하면은 네. 회장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번에 당대회 시작하면서 대표자 명단 발표한 거는 네. 그럼 이 당대회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게 6차 당대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거니까 네. 그 대표자 명단을 옛날 사람들로 발표한 네. 거고 네. 이제 7차 당대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인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네. 세대 교체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많이 기용할 가능성이 예, 있다는 그렇죠. 전망도 나오죠. 세대 교체를 통해 가지고 네. 그 김정은의 유일 체제가 이 세대 교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북한에 지금 현재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네. 주목해서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경제에 대해서 네. 북한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미 그것도 한 2, 3년간 이야기 한 건을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앞으로 몇십 년간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21개 경제 특구를 두겠다. 경제 특구를 둬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경제 특구를 통해서 해외 자본 유치하겠다 이런 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잘 될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번째로 이제 경제 개발 무슨 뭐 5개년 계획인가 뭐 이런 걸 하는데 국가 이게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아니고 전략이라고 한 거는 그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면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용이 네. 없다기보다도요. 네. 당연히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대체 경제개발을 하려면 국가경제발전을 하려면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경제교육을 해야 되는데 무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상 최대의 유인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북한이 무슨 다른 나라하고 경제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북한의 경제발전, 국가발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짜려면 네.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해가지고 일단 추상적인 방향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북한이 지금 이거를 저는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 사회주의 책임 기업 관리제 뭐 이런 걸 하겠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 몇 년 전부터 북한이 한 2, 3년 전부터 김정은 이렇게 말했다는 둥 아니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를 김정은이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책임 기업 관리제라는 거는 그냥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예, 기업의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유화를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유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기업 활동의 현장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유화의 보장을 통해 가지고 장마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유일 당 체제라고 하지만은 네. 양당 체제라고 언젠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게 네. 있었죠. 그러니까 노동당하고 장마당, 양당 체제로 가고 장마당이 있다. 장마당이 더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기업 관리제도를 계속 북한이 유지시켜 나간다면은 이런 어떤 장마당의 어떤 활성화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해서 네. 어떤 새로운 계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미 또 생겨났을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새로이 생겨난 계층들 이제 신흥 돈주라고 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새롭게 형성된 북한의 계층들이 이번에 북한의 신진 그 세력 교체 속에서 네. 어떻게 지분을 차지하고 드러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것들이 북한의 변화라면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포착하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뭐 핵 포위하지 않겠다, 쬐있다 이렇게 막 하는 것, 김정대 단장 말씀한 대로 수십 년간 북한이 광적으로 집착해와가지고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돼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게 볼 게 아니라 경제를 가지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 하는 변화의 조짐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 이걸 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전략도 경제 문제에 좀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개 경제 특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경제 발전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요거 끝으로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불릴 것 같으세요? 지금 수령도 안 되고 지금 제1비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렸던 지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분의 직함이 뭐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최대 오늘 뉴스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김종대 단장님 먼저 예측을 좀 해보시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셰익스피어 헨리 8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아버지는 죽어야 된다. 왜? 그러지 않으면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9세대의 아버지가 가야 아들들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도 부분에서 갖고 있는 조금 비정상성. 네. 이제 뭐 물론 당 규약이나 헌법에도 김일성주의, 김일성, 김정일 당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규범 체계 속에서조차 어떤 그 환생한 어떤 하나의 신격화된 이미지로 그 선대 지도자들을 해놓고 보니 그 직을 계승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석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국방위원장도 안 되고 뭐 이제 그러면 남은 걸 뭘 하나 또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위상을 높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이런 행태 자체가 조금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것이죠. 이제는 정치가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뭐 근데 자꾸 이런 걸 또 너무 희화해가지고 하나의 관전거리로 이렇게 소비해버리는 우리 언론의 행태도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종편에서 얘기를 하겠죠. 네. 재밌는 게 지금이야 이제 조금 언론의 태도가 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노동당 당대회 시작할 때 그 안건으로 김정은을 최고 수위로 뭐 모실 것에 대하여 뭐 이렇게 안건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의 직책이 이제 최고 수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아 김정은 최고 수위? 네, 직책이.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김정은의 유일 체제인데 뭐 직책이 뭔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아까 뭐 막스 베버 이야기하면서 무슨 통치라고 했죠? 북한이?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어떤 그 상징화 이런 거죠. 카리스마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상징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카리스마를 강화시켜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뭐 독재 정권들이 많이 해왔던 방법 아닙니까? 또 심하게 말하자면은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징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국가와 자기 당을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데는 정말로 귀재였죠. 히틀러도 네. 귀재였는데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고 국가적 역량이 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지와 의욕을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오버한다고 할 정도로 이거를 집결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원한 주석이다.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이다. 뭐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현실보다는 막 의지라든가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상징화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정일 현재 제1비서가 뭐 뭔가 직책은 맞긴 맡을 텐데 뭔 비서를 뭔 직책을 맡은들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예측하는 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은 통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김일성 시대 때는 노동당 정치국을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김정일은 노동당 비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선군 정치를 했고 네. 그러면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네. 이 정치국이나 비서국은 중앙위원들 중에서 또 소수로 정치국이 있고 비서국이 있는 네. 건데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 훨씬 더 다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다수화된 그런 어떤 포괄적으로 권력기구들이 네. 이 북한의 김정은 시대를 뒷받침하는 권력 기반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당이라든가 북한의 경제 변화를 통해서 새로 형성된 층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권력 기반에 이렇게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이 포인트가 이제 만약에 당 중앙위원장을 맡은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그다음에 예,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김영남이 지금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이 형식상 국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남이 만약에 나이가 90살이 넘었으니까 네. 물러나면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 아. 실질적 국가 원수를 되고 그리고 예. 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예. 국방 그러니까 당은 이제 어떤 노동당 총비서 그리고 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책을 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가장 1차적인 거는 뭐 북한이 유일체제라는 점 그런 점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고 혹시나 전문가들 이야기한 것처럼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다면은 그냥 그게 그것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을 조금 뛰어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뭐 어떤 여러 세력들의 어떤 북한의 권력에 참여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북한이 그동안에 안 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이 있고 비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그 70년대 하던 소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연방제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말 별로 안 하는데 이번에 또 비평화적인 어떤 수단에 의한 통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성질을 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비평화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전쟁에 의한 수단, 무력에 의한 수단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비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통일을 대비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북한 붕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종합적 총체적 국력이 훨씬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종합적 총체적 국력에 훨씬 우위에 있는 우리의 국력을 가지고 다각도로 그러니까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경제, 문화, 국제관계, 뭐 스포츠 또는 뭐 우리 한류 뭐 이런 다양한 우리의 국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과의 접촉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능수능란한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결론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부가 이제 답답할 뿐이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다음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고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진도를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나라 36년간 한 거를 이틀 사흘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는 한 시간에 압축적으로 하기 매우 어려웠으나 어찌됐든 두 전문가에 의해서 아주 그 콤팩트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